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해피하이. 네, 우리 세 번째 가정예배 함께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드린 우리 두 번의 가정예배보다 더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바른 자세, 바른 마음가짐, 바른 태도 우리 끝까지 예배자로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해피 패밀리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해피 패밀리 시작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복은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네. 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어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들 앞에서 자신이 없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상이 거칠고 또 냉정하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진심 또 우리의 형편에는 관심이 없고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선택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아와야 한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힘있게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경에 처하기가 쉽지요. 삶을 쉽게 가지 않고 말하자면 어렵게 가져가는 시기니까요. 여기 우리의 어려운 삶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공경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사실 그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하고요. 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서 나를 지키려고 뭐라도 들고 싸우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스데반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한없이 작아지고 또 자신이 없어질 법한 가운데 있었지만요. 도망가지 않았고요. 또 자신을 애써 지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또 그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되찾게 되고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묘사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십니까? 그를 보면 곤란한 중에도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스데반이 이렇게 진정한 자유와 감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신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칠고 냉정한 세상 가운데 주님 때문에 자유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비록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여전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너무나 약해지고 또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잃어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또 내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또 내 자신을 잃어가고 자신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가정,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또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방콕묵상 123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적용 질문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내가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경험하는 핍박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각자 고민하면서 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각자가 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끼리 서로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고난 중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해피 패밀리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 미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전투복을 입고 있죠. 저는 비밀 임무를 맡은 비밀 요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 미션으로 비밀 임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가정 미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족들을 위해서 몰래 착한 일을 하나씩 하기입니다. 하지만 이 미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됩니다. 가족 수만큼 가족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몰래 하나, 어머니를 위해서 몰래 하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몰래 몰래 착한 일을 하나씩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몰래 착한 일을 하나씩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를 위해서 구두를 닦아드릴 수도 있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놓을 수도 있죠. 동생을 위해서 동생 방 청소를 몰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서로 했던 일, 이번 주 했던 일을 나누셔도 되지만 이번 주만큼은 철저히 몰래 비밀로 가족들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이 비밀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동생과 우리 아버지를 위해 착한 일을 몰래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제 동생이 사용하는 키보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생과 청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죠. 제 동생을 위해서 제가 동생의 키보드를 깨끗이 닦고 소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석구석, 네, 구석구석 틈새까지도 제가 한번 이렇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네, 자판까지도 이렇게 네, 코로나와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제가 깨끗이 동생을 위해서 남 몰래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을 위해서 키보드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키보드 닦는 미션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신고 계시는 구두를 제가 한번 깨끗이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약을 듬뿍 묻혀서 아버지 구두를 제가 한번 깨끗이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끗한 구두를 신고 다니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구두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몰래 깨끗한 구두를 신고 기뻐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두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짝반짝한가요? 전부 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구두를 닦는 미션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일에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마음 따뜻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